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입니다. 두 번째 건이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첫 영상에서 컴공의 장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죠? 이번엔 반대로 컴공의 단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보다 아예 컴퓨터공학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떤 걸 배우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느 대학교 커리큘럼을 볼까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선정한 학교는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스탠포드의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이 필요한가요? 일단 스탠포드 컴공 친구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스탠포드라는 학교와 조금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탠포드가 미국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 스탠포드를 검색해봤더니 이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차로 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안을 한번 쓱 살펴보게 되면은 야 멋있죠? 멋있어요. 여기 학교 구경온 그룹도 보이고요. 여기가 학교 입구쯤입니다. 이 길로 이제 쭉 가시면은 스탠포드의 정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구글맵에 들어와서 학교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빌딩을 이 누르스름 불그스름한 색깔의 테마로 모든 건물을 깔맞춤 비슷하게 했습니다. 멋있죠? 여기 날씨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미세먼지 없는 행복한 가을 날씨입니다. 딱 가디건 걸치는 그 날씨 있죠? 이 햇빛은 따뜻하고 그늘로 가면은 서늘하고 날씨가 이러니까 얼마나 공부 잘 되겠어요. 안 그래요? 저도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탠포드 컴공의 상징 이 컴퓨터 공학과의 건물을 이름부터가 달라요. 빌 게이츠 빌딩인데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겠지만 2014년도 사진인데 빌 게이츠 빌딩이죠. 또 어디 뭐 시골놈이 나름 스탠포드 왔다고 스탠포드 맨투맨 사입은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 가면은 그 학교 옷을 입어야 해요. 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서 한창 군부심 있을 때 이 군화를 신고 간 게 또 보이네요. 야, 아무튼 주제로 돌아가서 이 빌 게이츠 빌딩에서 공부하는 스탠포드 컴공 학생들은 졸업까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뭐 구글에 이렇게 쳐볼게요. 들어갑니다. 야, 이 오랜만에 영어를 보니까 눈이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관련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아카데믹스 언더그레듀에이트 requirement 이게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간단히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첫 번째 협박이 있네요. 세 개의 컴공 과목을 동시에 듣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은 아니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오, 스탠포드 컴공 측에서도 분류를 해놨어요. 컴공 수업을 하나에서 두 개 듣는 것은 나는 컴퓨터 공학을 좋아한다. 하지만 내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컴공 과목을 한 번에 세 개를 듣는 사람들은 나는 잠자는 거, 먹는 거, 코딩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뭘 할지 모르겠다 정도의 레벨이죠. 이 컴공 과목을 한 번에 네 개 듣는 사람들은 나는 게이츠 건물에 매일 밤 상주를 한다. 내가 왜 집값을 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컴공 과목을 네 개까지 들으셔도 돼요. 컴공 과목을 다섯 개 듣는 학생들은 입장을 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이 통계에 입장을 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포드도 마찬가지로 컴공 과목을 하나에서 두 개 듣는 것을 권장하고 그 이상으로는 뭐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한 학기당 컴공 과목을 하나에서 두 개 듣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네요. 돌아가서 오케이,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2학년 때까지만 가볼게요. 3학년 때부터는 컴퓨터 안에서 세부 주제를 정해서 그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알거나 문서들을 엄청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입학하고 1, 2학년 때까지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수학이 하나 있네요. 대학교의 기본 칼큘러스죠. 미적분입니다. 그리고 물리 수업 두 개를 들어야 되네요. 보통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듣는 게 이 피직스 4.1 그리고 피직스 4.3 이게 두 개인 것 같은데 이 물리학 41번은 메케닉스 기계 역학이더라고요. 또한 피직스 43은 수업 이름이 뭐 전기와 자석. 제 커리큘럼을 한번 대충 봤는데 이 물리적으로 이 전기와 자석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뭐 정전기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드디어 CS 과목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은 CS106 프로그래밍 앱스트랙션 과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커리큘럼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바로 CS106 홈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구글에다가 들어갑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과목인가봐요. 3월 8일날 7번째 숙제가 배포가 됐다고 하네요. 한 달 전에 시험을 봤나봐요.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의 점수 배분인데 얘도 살아입니다. 그죠? 이 높은 점수대부터 낮은 점수대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 아마도 첫 과목 첫 시험 1번 문제부터 코딩 문제가 나왔어요. C++ 언어로 보여요. 이게 처음 배우는 과목이 맞나요? 일단 제일 처음 있으니까 의심이 가네요.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이하네요. 제일 처음 배우는 과목으로 보이는데 다루는 토픽을 보면은
한 두세 단계는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뭔가 전에 있겠죠? 코스 소개에서는 이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 리컬전들, 문제 해결 능력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메소돌로지라고 나와요. 뭐 스택, 큐, 링크리스트 같은 기본적인 자료 구조도 배우고요. 뭐 알고리즘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비고 노테이션도 배우고요. 뭐 정렬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 엄청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첫 문제부터 코딩. 아무튼 1, 2학년 때까지 들어야 되는 코스 리스트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게 CS107이에요. Computer Organization and Systems라고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 소개에서는 유닉스와 관련돼서 배우고요. 뭐 레지스터, I/O, 어셈블리 언어도 살짝 커버하는 것 같고요. 뭐 포인터, 메모리 알로케이션, 데이터 표현, 뭐 컴파일, 콘커런시 나오는 거 보니까 CS106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C 언어의 좀 더 깊숙한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코스를 들어가 볼게요. 이 실라버스를 보면은 뭐 데이터 타입도 배우고 C 언어, 스트링에서도 배우고 어레이, 포인터에 관련해서 배우고 어셈블리도 있습니다. 뭐 힙 관리도 배우고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뭐 더블 포인터 나오고 막 할 것 같아요. 뭐 106에서 배운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꽤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듯 보입니다. 그 다음 CS110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나와요. 홈페이지에서는 드디어 OS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치, 전형적인 OS죠. 뭐 멀티 프로세서 통신, 스토리지, 파일 매니지먼트 아주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뭐 파일 시스템, 가상 메모리, 뭐 소켓, TCP, IP, 분산 시스템. 이 무슨 한 과목에 두세 과목을 꽉꽉 담은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아마 다 조금씩 가볍게 배우는 거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저는 이 코스를 보고 지금 느낌이 살짝 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에서 아 내가 이 과에 남아야 되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것만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 이론 과목에 CS103를 배웁니다. 아 이게 106보다 숫자가 낮은 거 보니까 같이 듣는 과목 같죠? 웹사이트에서는 증명, 유도법, 뭐 세트, 함수, 관계, 이 파이나잇 오토마타죠. 그리고 정규 표현식, 튜링 머신, MP 컴플릿. 코딩보다는 확실히 컴퓨터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106랑 같이 들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이 전형적인 이 컴공에서 이 보기도 듣기도 싫은 주제들이 한가득 들어있어요. 그죠? MP 컴플릿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론 과목인 CS109입니다. 여기선 확률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조건부 확률, 베이즈의 띠오렘, 큰 숫자의 법칙들, 가설 테스팅, 뭐 해시, 데이터 아날리시스, 해싱, 뭐 데이터 분석, 아마 데이터베이스, 이 정보 데이터 관리의 첫 번째 수업인 것 같아요. 여기 머신러닝이라고 보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는 수업인 것 같죠. 그 다음에 2학년 때까지 마지막으로 들어야 되는 CS 과목이 CS161입니다. 살짝만 읽어봤는데 알고리즘 냄새가 벌써부터 나기 시작하네요. 알고리즘 수업인가봐요. 1, 2학년 과목의 끝판왕이죠. 숫자도 혼자 160대예요. 그죠? 다양한 문제들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학습합니다. 이 CS161 과목은 이 졸업자들이 발표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가장 많이 응용되는 수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네요. 유명한 수업인가봐요. 어떤 식으로 유명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스탠포드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과목 중에 하나다. 뭐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비고, 오메가, 세타, 리컬전, 재귀함수죠. 마스터 디오렘 당연히 있어야죠. 자료구조와 랜덤 알고리즘, 분할 정복, 그리디 알고리즘, 해싱, 힙, 그래프, 서치 알고리즘, 에이스트 알고리즘, 전형적인 알고리즘 과목입니다. 저는 이 과목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위에 이 수업들 플러스 몇 개의 일렉티브 수업을 들으면은 2학년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이 위에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너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3학년부터는 이제 특화된 자신의 길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배우는 그나마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의 시작인 거죠. 이제 스탠포드는 2학년을 끝낸 당신에게 9개의 트랙을 제안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트랙을 들어갑니다. 오케이, 첫 번째 트랙은 AI예요. 인공지능이죠. 뭐 읽어보면 확률, 뭐 통계, 뭐 언어, 뭐 관계, 뭐 로보틱, 머신러닝, 확률과 모델링,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등으로 특화가 되고 싶다면은 여기를 전공하라 하네요. 두 번째, 바이오 컴퓨테이션 트랙입니다. 뭐 생명과 관련이 된 것 같죠? 생명공학 분야에서 알고리즘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뭐 네트워크, 모델링,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연관된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컴퓨터 엔지니어링입니다. CS와 전기공학이 섞인 트랙 같아요. 응용에 특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디지털 시스템과 뭐 네트워크, 뭐 로보틱, 메카트로닉스에 특화가 되어 있네요. 이쪽은 조금 로보틱이 있다 해도 하드웨어 쪽 로보틱인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그래픽 트랙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뭐 색깔, 쉐이딩, 라이팅, 뭐 물리적인 오브젝트의 디지털 표현, 시뮬레이션, 모델링, 애니메이션, 뭐 지구과학 알고리즘 등을 배우네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인간과 컴퓨터의 뭐 상호작용, 뭐 그런 트랙인 것 같죠? 유비쿼터 시스템, 뭐 HCI 그룹이 가르친대요.
유비쿼터스 컴퓨팅. 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인간 공학적인 뭐 시각화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만질 수 있는 컴퓨팅.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전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정보입니다. 뭐 현대사회의 정보의 생성과 처리, 뭐 디지털 정보 이해하기, 뭐 컴퓨터 저장소 모델링, 뭐 쿼리, 데이터의 무결성, 찾기, 뭐 휴먼 랭귀지, DNA, 뭐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전형적인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특화된 트랙이죠. 빅데이터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트랙입니다. 컴퓨터 공학과의 제일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친구들이죠. 컴퓨터 시스템을 디자인합니다. 뭐 컴파일러, 뭐 OS 시스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이 듣기만 해도 이 숨이 푹푹 꺼지면서 뭐 지하 한 200m쯤에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콘커런시,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신뢰성. 야, 많이 로우 레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론 특화입니다. 뭐 컴퓨테이션 테크닉, 뭐 데이터 스트럭처, 뭐 패럴렐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분석. 이 수학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논리적으로 맞고 뭐 취약점은 있는가 없는가 검증하는 트랙인 듯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스페셜라이즈드. 이거는 뭐 학생들에게 CS 전공을 떠나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건 뭐 정식 CS는 아닌 것 같죠? 아마 마지막 9번째가 자유특화 전공입니다. CS 학생들에게 뭐 자유롭게 너가 원하는 취향에 맞추어서 들어라. 하지만 뭐 과목이나 학점수는 일정 제한을 둔 거겠죠. 이렇게 스탠포드는 3학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9개의 트랙을 제안합니다. 근데 뭐 트랙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뭐 1, 2학년 때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9개의 트랙 중 한 두세 개의 트랙을 한 번에 딸 수 있는 계획을 잡는 부류가 있어요. 왜냐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그게 다른 트랙에도 있고 겹치는 게 많아서 한두 개만 더 들으면은 다른 트랙이 공짜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세 개의 트랙을 한 번에 따는 계획을 세우는 부류가 있고요. 나머지 한 부류는 트랙을 하나로 하고 다른 전공을 더블 메이저 혹은 마이너로 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경제학 더블 메이저, 뭐 심리학 더블 메이저. 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하버드에 있을 때 컴퓨터 과학과와 심리학과를 더블 전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두 개의 부류의 공통점은 현실은 뭐 이제 3,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제발 하나의 트랙이라도 제대로 따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 2학년 때 짜놨던 그럴싸한 스케줄을 최적화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은 뭔 심리학이냐? 컴퓨터 공학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많이 몰리는 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많은 트랙 중에서 최적화된 하나의 트랙이 있어요. 거기에 한 60-70%의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여기도 아마 있을지가 몰라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은 근데 여기선 진짜 모르겠네요. 보통 학교가 9개까지 트랙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뭐 몰리는 트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스탠포드 컴공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동안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알아봤고 그 이후 3학년을 시작으로 트랙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시간 관계상 이 전공 중에 하나의 트랙만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트랙을 고를 거냐면은 요즘 뭐 빅데이터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빅데이터 학과를 들어가 볼게요. 인포메이션 가자. 뒤로 가기. 프로그램 시트 PDF. 오케이,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트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대략적인 코스 방향입니다. CS 103, 109, 아까 저희가 커버한 것들이죠. 41, 43 저희가 커버한 것들이고요. 여기 알고리즘 수업까지 아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트랙을 밟으려면은 여기에 있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로 CS 124입니다. Language to Information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숫자가 124인 거 보니까 이 트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일찍 듣는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도 배우고요. 랭귀지 모델링, 벡터 스페이스 모델링, 그래프, 소셜 네트워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뭐 텍스트 관련 알고리즘과 뭐 문자열 관련 알고리즘이 보여요. 아마 트랙이 빅데이터다 보니까 큰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조그만 데이터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런 걸 소개시켜주는 과목인 듯 보입니다. 뭐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항목도 보이네요. 다음 과목 CS145입니다 이름부터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과목을 봐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뭐 SQL, 뭐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인덱싱, 소팅, 뭐 해싱, 스케일링, 옵티마이제이션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친구들이 중간고사에 뭐를 보나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리뷰 파일이죠. SQL이 뭔지, 애시드 특성, 좋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애시드 또 나오고요. 이거 건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내용이죠. 램 영상에서 메모리 계층 구조를 제가 알려드렸죠. 퍼스트 레벨 캐시, 세컨드 레벨 캐시. 체감 시간이 몇 초 걸리는지 스탠포드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의 영상을 보시면은 스탠포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메인 메모리, 100나노세컨드, 익숙하죠? 로깅 방법, 그 다음에 관계형 DB 쿼리문도 나오고요. 전형적인 SQL 쿼리죠. CS145 과목은
빅데이터 가기 전에 한 발자국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124, 145 두 수업만 들으면은 인포메이션 트랙을 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B 리스트에 있는 과목 2개, 일렉티브 3개만 들으면은 이제 CS 과목은 끝난 거죠. 과목 B 리스트에 2개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수업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트랙 B가 이제 얘네들이라는 건데 이제 트랙 B 리퀘어먼트를 제가 오른쪽에 한번 따와봤어요. 이 각각 영역에서 하나씩 두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어리아 1과 2에서 한 과목씩 혹은 2와 3에서 한 과목씩. 이 에어리아 1은 정보 AI 관련입니다. 아마 빅데이터 쪽에서도 머신러닝 쪽에 더 가까운 수업들인 것 같죠. 얘는 빅데이터에 특화된 수업들인 것 같습니다. 얘는 바이올로지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빅데이터와 생명과학의 중간 지점의 수업인 것 같아요. 아마 DNA 시퀀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AI라고 써있는 과목을 하나 들어가 볼게요. 과목 이름부터 머신러닝입니다. AI는 머신러닝과 관련이 있겠죠. 교수님이 두 분이 계세요. 실라버스를 한번 볼게요. 머신러닝과 관련된 수업, 확률 배우고요.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잠깐 배우는 것 같고요. 러닝 학개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 여기서 러닝을 한 다음에 그 러닝을 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준 것 같습니다. 미텀 리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SVM이 뭐죠? 하이퍼플레인이 뭐죠? 이게 컴공 과목이라고요? 이게 뭐야? 이 수업 이름이 머신러닝인데 수학적인 게 많이 나오나 보네요. 그죠? 함정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수업을 듣겠어요. 233입니다. 숫자가 더 높지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수업 이름을 안 알려주네요. 메인페이지라고 나와요. 지오메트릭 토폴로지컬 데이터 아날리시스. 나가고 싶네요.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에어리아 너무 어렵다, 나는 빅데이터 쪽이다 하시면은 이 중에 하나 들으시면 돼요. 15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빅데이터에 관련됐으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업이 나올 것 같죠. 로직 프로그래밍? 그러면 두 번째 에어리아 중에 CS245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에어리아보단 쉬운 게 있겠죠? 대학원 레벨이라는데요? 아, 그럼 얘네는 일단 제외시켜야겠다. 그럼 CS142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웹 어플리케이션. 이 수업은 좀 재밌어 보이네요. 그죠? 휴렛 룸 102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건 뭐 HP에서 지원해준 교실인가요? 아무튼 에어리아 두 개에서 한 과목씩을 들은 다음에 일렉티브들을 들어야 합니다. 일렉티브들을 세 개 들어야 합니다. 일렉티브로 선정된 과목들을 볼게요. 와, 이 뭐야. 여기 일렉티브 세 개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일렉티브 과목들입니다. 이 중에 세 개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이것 중에 듣기 싫은 사람들은 뭐 아까 저희가 봤던 과목 B 중에서 들어도 된대요. 하지만 아무도 이 어려운 과목들을 들을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 중에 세 개를 들어야 해요. 와, 너무하네요. 다 CS 과목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다 대학원 과목들로 보이고요. 그럼 이 중에 세 개를 들어야 된다는 건데 CS157 아니면 철학을 들으라고 하네요. 무조건 철학을 들겠죠? 철학으로 한 과목을 떼워야 해요. 그럼 이 중에 이제 두 개를 들어야 되는데 다 CS 관련 과목인 듯 보입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CS143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파일러요? 이게 어떻게 일렉티브야? 일렉티브 중에 하나로 당당하게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패스를 하겠죠. 이런 건 지워버려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CS148 그래픽 이미지 처리 같아요. 그쵸? 뭐 일렉티브로 이런 거 듣다 보면은 뭐 다른 트랙에 뭐 이미지 프로세싱 트랙도 같이 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일렉티브를 다 따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 프로젝트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뭐 팀원 4, 5명을 짜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드디어 이 스탠포드 컴공 학생들이 이 4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졸업을 했고 이력서에 스탠포드 컴공 졸 한 줄을 딱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츠 빌딩 앞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스탠포드 컴공의 커리큘럼은 일반적인 컴공의 커리큘럼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1, 2학년 동안 기본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 코딩, 언어,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컴퓨터 공학적인 사고를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는 본격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보통 이때가 이제 힘든 거 다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그나마 조금 더 재미있는 학교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스탠포드와 다른 학교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은 3학년 이후 트랙과 수업이 아주 자세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학교들이 해당 분야의 수업을 큰 덩어리 몇 개 트랙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스탠포드는 그 큰 덩어리를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누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많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또 특이했던 점은 보통 과목들 외에 일렉티브라고 분류된 과목들을 뭐 졸업할 때까지 뭐 6~7개를 들어야 해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컴공과 관련되지 않는 수업을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곤충학개론, 뭐 영양학개론,
뭐 볼링, 보통 이런 뭐 쉬운 걸 들으면서 머리를 좀 식히게 됩니다. 근데 스탠포드에서는 이 일렉티브 리스트마저도 CS 과목으로 대부분 채워놨더라고요. 대단하죠? 아무튼 오늘은 스탠포드 컴공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뭐 진지하게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뭐 제 얘기도 좀 해드리면서 약간은 뭐 브이로그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만약 몇몇 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뭐 재미가 있으셨다면은 미국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대학교 커리큘럼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건이었습니다. 컴공 1, 2학년 분들 화이팅!